제일 아래 있는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시고요. 아래 있는 레이어를 붙잡고 색조체도 밝기를 눌러주시고 밝기를 약간만 밝게 해주세요. 화살표를 눌러서 약간 밖으로 끌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만 색이 다른 레이어를 밖으로 내면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구름도 복제해 주시고요. 아래 레이어를 잡고 조정, 색조체도 밝기, 밝기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아까처럼 각도를 살짝 빼주세요. 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아래에 있는 색깔을 붙잡고 알파 채널 잠금을 눌러주세요. 여기 영역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하고 스케치, 소프트 파스텔을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의 굵기와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겹쳐지는 어두운 부분에 명암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알파 채널 잠금을 선택해 주시고요. 손으로 꾹 눌러서 컬러 픽으로 색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서 조금 더 진한 색을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어두운 명암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검정색 하늘을 꾸며줄 건데요. 플러스를 누르고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 있는 빛을 누르시고 별 모양을 눌러주세요.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별을 흩뜨려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 번 터치하시면서 모양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달을 그리겠습니다.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서예의 모노라인 원을 그려주시고 한 손가락 색을 채웁니다.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한번 복제해 줄게요. 달을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하고 아래 달을 선택하고요. 은은한 빛을 표현할게요. 조정, 가우시안 흐림 효과 해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긁어주면 달빛이 은은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텍스트를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밤이니까 굿나잇이라고 적어보고요. 위치를 조절하고 흰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글씨체도 다운받은 글씨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 다운받는 사이트는 눈누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풍경 로고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동작, 공유, PNG로 저장을 하면은 됩니다. 갤러리에서 확인해 보시면 PNG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림만 저장이 되었습니다.